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중구청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31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품질 비교 전시관과 소비자 예방관으로 나눠 전시되고 시류미 패널 30점, 포맥스 보드 패널 31점, 보조 패널 30점을 전시합니다. 전시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소비자 정보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31회째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밝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를 판넬 30개로 엮어놓았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가 되는 것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전시회 동안 31회라는 긴 세월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장소 선택이 모든 준비가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31회째 여는 것은 대한민국 소비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비자 교육 중앙의 대전지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해 주신 중구청역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